안녕하세요. 꽃이 좋아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봄 같지 않은 초여름처럼 더운 날이에요. 발코니에는 햇볕이 좋으니 꽃이 피어나고 있는데요. 거실에도 이 햇볕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빛에는 식물에게 여러 생육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지요. 저처럼 실내에 빛이 잘 안 드는 곳에서 키운다면 어렵습니다. 몇 년 동안 일반 LED등만 사용했다가 한 달 전에 신문등발을 한쪽에만 설치해 보았는데요. 저는 7시간만 적게 틀어주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꽃은 많이 피지 않았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우선 잎들이 약간 도톰해졌고 조금씩 말렸던 잎들이 펴지긴 했어요. 그리고 말발굽도 생기고 있습니다. 일반 LED등에서도 꽃은 피고 잘 자라긴 했지만 주변 이웃님들처럼 정원에 꽃 핀 걸 보니까 저희 집은 풀밭이라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플라움의 식물등발을 더 설치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식물등 생긴 건 플랫 거랑 비슷한데요. 뭐가 다른 건지 알아봐야겠죠. 플라움 식물등은 식물 성장 LED에 대한 특허를 식물등 업계 최초로 인정받은 곳이라 믿음이 갑니다. 제라늄과 꽃 피우는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플라움 식물등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검색해보니 리뷰도 많았고 판매량이 뒷받침해주기도 하지만 많은 유명 기업들의 납품도 진행한다길래 품질과 성능은 확실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에 쓰던 식물등발 길이가 60cm였는데 선을 꽂으니 옆이 삐죽 나와서 보기 안 좋았고 불편했거든요. 이건 더 작은 50cm라서 딱 들어가는 사이즈랍니다. 전에 쓰던 게 빛색이 약간 노란빛이 들어가 있어서 눈이 피곤했었는데 개화용 식물등은 이런 빛이라고 하네요. 또이 부분이 툭 튀어나와서 불편했고요. 식물등바가 약간 작았으면 했는데 마침 더 작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철제 선반을 제작해서 다른 분들께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희 선반에 딱 맞는 식물등바 찾기가 많이 어려워서 소개하기가 어려웠어요. 선반 제품 구매하시면서 식물등바를 소개해달라고 하시는데 어떤 게 좋은 건지 몰라서 망설여지더라고요. 제가 사용해보고 좋은 것만 소개해드려야 제 마음도 편하잖아요. 이번에 쓰게 되는 플라운 식물등은 지인분께 소개받은 건데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제품에는 다른 식물등보다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기능인지 궁금하시죠? 이 제품은 올해 2024년에 만든 신제품 그린 플러스 제품입니다. 그린 플러스 제품은 특수 LED 그린 색상이 하나 더 추가되어 타 업체에서 볼 수 없는 식물의 영양 잡힌 성장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을 식물 성장 LED에 대해서 연구 진행을 하셨다니 참 대단하지요. 식물에게 더 효과적인 광질과 풀 스펙트럼을 만들었다는데 우리는 그런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불을 켜보니 빨간색, 초록색, 흰색이 보이네요. 지금 낮 시간이라 밝아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광량이 대단합니다. 알록달록한 빛이 보이지만 거의 백색으로 보이는 광이라 저는 좋은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사용해본 플랫 거와 비교해보자면 위에가 플라움, 아래는 플랫 거예요. 어떤 색이 더 추가되었는지 아시겠죠? 노란빛보다는 하얀 백색과 더 가까운 빛이라 눈도 덜 피로해집니다. 이 초록색의 기능은요, 큰 식물에 가려진 작은 식물까지 빛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는 투과율 그린색입니다. 식물등 키우다 보면 잎이 무성해져서 사이사이에 잎들이 가려져 있잖아요. 가려진 잎들까지 골고루 빛이 투과해서 식물 생장에 도움을 준답니다. 키우는 방법도 참 간단합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50cm 발을 9개까지 연결이 가능하다고 해요. 식물 등발을 더 많이 연결하는 것도 좋지만 전기가 통하는 제품이니 안전하게 쓰는 게 좋겠지요. 식물 등발 설치 방법은 자석 키트를 이용한 설치와 실리콘 테이프 이용한 설치, 그리고 케이블 타이 설치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케이블 타이로 간단하게 선반에 있는 구멍에 연결을 해서 묶어줬어요. 선반 바구니에 구멍이 있으니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햇빛이 없는 벽면에 두었기 때문에 식물 등발을 두 개씩 설치를 해줄 건데요. 저처럼 빛이 부족한 곳은 두 개씩 설치를 해주고 빛이 잘 드는 곳이라면 한 개씩만 설치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50cm 빨아서 우리 선반에 딱 맞습니다. 옆으로 튀어나오지 않으니 옆 선반과 부딪힐 염려도 없겠지요. 저는 이렇게 두 개씩 설치를 했고요. 아래쪽은 하나만 설치한 곳도 있어요. 설치가 금방 끝났습니다. 식물 등의 길이가 작아지니 가격도 더 저렴해졌고 철제 선반과 사이즈가 잘 맞아서 좋아요. 불을 켜보니 낮인데도 광이 좋은데요. 그린 파장은 특수 파장이라 식물 영양소 증가, 병충해 예방, 균형 잡힌 성장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플라움 그린 플러스바는 햇볕과 유사하게 만들어 빛의 투과율까지 높인 신제품이에요. 색상은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선반 위에는 이런 식으로 달았었는데 저처럼 못 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유자바라를 설치해 보려고 해요. 설명서를 보고 하면 되는데요. 네모난 금속 헤드 부분 6개의 구멍에 바 개수에 따라서 클립을 끼우면 됩니다. 바 1개부터 3개까지 연결이 가능해요. 저는 한 개만 설치할 거라 이렇게 끼워줬습니다. 이제 식물 등발을 클립에 끼우고 선반 위쪽에 설치를 해줄 거예요. 자바라가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선반 가장자리에 끼워야 움직임이 괜찮더라고요. 고정이 잘 되도록 조여주면 아주 튼튼합니다. 이렇게 헤드를 자바라 몸체와 연결해주면 설치가 끝이에요. 조율하는 곳이 있어서 흔들림도 없고 안전합니다. 선반 윗칸에는 식물들 설치가 어려웠었는데 이런 자바라가 있으면 달기도 쉽고 편하겠죠. 3개씩 달 수가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보기 안 좋은 전선을 정리해줄 클립이 들어있어서 선 정리가 깔끔해집니다. 선반 위쪽 식물 등 전체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높낮이 조절이 되니 식물 크기에 맞춰서 위아래 조절을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도 자바라인데 둥근 UFO 등을 끼울 수 있는 자바라입니다. 남편이 카페처럼 이런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줬어요. 등이 가벼워서 이렇게 달아줘도 내려가지 않고 고정이 잘 됩니다. 높낮이 조절도 잘 되고요. 이렇게 식물들 설치로 집안 분위기를 바꿔봤는데요. 어때요? 선반이 더 이뻐 보이나요? 식물들을 위한 것이니 햇볕과 같은 효과만 있어도 참 고맙겠죠. 전체 영상을 보면 왼쪽이 플라움 그린 플러스의 제품입니다. 저는 형광등과 비슷한 빛을 좋아하는데요. 몇 개 더 구입해서 바꿔봐야겠습니다. 저도 사야 하니까 공동 구매로 함께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거워서 사용이 불편했던 스탠드형 식물등도 플라온 UFO로 바꿔줬습니다. 지인에게 물어보니 이거 쓰고 있는데 꽃피는 효과가 엄청 좋대요. 햇빛과 90% 이상 가장 가까운 식물등이라고 합니다.
풀 스펙트럼 찾아보니까 아주 완벽한데요. 타사 제품보다 가볍고 더 많은 LED 그리고 PBFD 값을 가진 제품입니다. 암튼 꽃 많이 피우는 지인분께 추천받은 거니 입증된 거겠죠. 스탠드도 가끔씩 틀어줘서 빛 보충을 해줘야겠어요. 근데 이렇게 식물 등을 많이 쓰면 전기세 폭탄 맞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바 4개 설치를 하루 12시간 사용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 전기세가 1,000원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조금만 설치해서 쓰면 전기세 걱정도 없겠어요. 풀라온 식물 등발을 조만간 저렴하게 공동구매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직 식물 등 없이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구매해서 제라늄들 꽃 피워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